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109페이지에 이제 보증 설정하고 그다음에 손해배상. 자, 거기서 이제 한 문제가 꼭 매년 나오니까 한번 내용들을 한번 간단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업무를 보다가 정말 손을 입힐 수가 있을 건데 책임 안 지니까 보증 설정. 자, 보증 설정에서 책임져라.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이제 손해배상 책임. 뭐 설명인데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오거나 이제 보증 설정. 자, 의미는 같습니다. 자, 보증 설정을 해야 될 자, 의무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건 뭐냐? 꼭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먼저 저 이제 109페이지에서 한번 박스를 먼저 한번 보실까요? 자, 먼저 손해를 알았을 때, 그러니까 무조건 책임지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과실 알수 있었을 때, 근데 뻔히 알고도 자, 손을 입힌다. 그러면 책임질 거니까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모르는 경우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경우, 그러니까 나중에 재판 되면 이제 나중에 판사님이 전문 직업이니 그것도 모르냐라고 해서 책임져라. 그러니까 주의가 아주 높습니다. 자, 웬만한 걸 책임 안 지면은 우리 개업 보고 책임져라. 예, 이 정도로 이제 문제를 삼을 거니까요. 나중에 이 과실도 없도록 자, 분명히 이제 책임을 자, 지니까요. 과실 없도록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이제 뭐 중과실, 경과실 아예 안 따집니다. 중과실만 책임진다? 아닙니다. 여기다 뭐 중과실, 경과실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거, 가벼운 거 그런 거 아예 안 따집니다. 그냥 과실 있으면 책임져. 그러니까 경과실도 책임져라 그럽니다. 무거운 과실 말고 경과실도 책임져라라고 해서 고의과실 다 이렇게 책임집니다. 근데 조심하실 게 이제 무과실. 요즘은 이제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다른 사람한테 사무소를 제공했을 때, 빌려줬을 때. 그런 경우는 그죠, 무과실. 거기는 아예 고의과실을 아예 묻지 않습니다. 꼭 물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자, 다른 사람한테 사무소 제공하면 다 책임져라. 라고 해서 이제 이건 이제 원칙이고 요거는 예외. 원칙 예외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항상은 아닌데 자, 책임져라 그러면 예. 고스르밖에 못할 정도가 이제 사무소 제공입니다. 정말 빌려주면 아예 안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그럼 정신적 건 없다 요소입니다. 재산상의 손해.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아주 명백한 손해만 책임지게 하고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손해는 또 책임 안 집니다. 그러니까 이 법으로는, 민법으로 가면 책임져라.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위자료 같은 것은 거의 입증이 안 되니까요. 우리 판사님도 자, 그런 거 묻지 말고 재산상만 책임져라. 라고 이제 나중에 묻긴 하지만은 거의 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신적 손해는 민법도 책임 거의 없더라. 생각을 해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충격을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그거 측량하려고 뭐 머리를 열어볼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입증 안 된다 그럽니다. 저 충격 엄청 받았는데요. 제가 그냥 유리멘탈이라고 해서 그냥 아예 그냥 넘어가 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상만 신경 써라 이런 소리입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그 아래 이제 세 번째 볼까요? 꼭 우리 법에서는 인과관계를 따집니다. 업무가 원인 되고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연결됐을 때 업무가 없는데 손해가 없다. 자, 만약에 이제 업무는 있는데 손해가 없다. 그러면 책임 안 지겠죠. 자, 그렇게 이제 연결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업무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손해가 발생했을 겁니다. 이게 연결이 안 됐을 때, 어쩔 수 없었을 때, 뭐 천재지변같이 어쩔 수 없었을 때 그런 거는 책임 없다. 이런 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인과관계가 이제 아주 엄격한 게 아니라 상당. 자, 어느 정도만 조금 관련되면 책임져라. 라고 해서 이제 봐줄 것 같았는데 안 봐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여기서부터 이제 조심하셔야 되고요. 언제 보증 설정을 해야 될까요? 등록 신청할 때는 안 됩니다. 그죠? 인장 등록 됐는데, 고용 신고 됐는데, 우리 앞쪽에서 봤는데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등록 신청할 때안 되고 정말 통지 받으면, 그러니까 등록되고 나서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가 아주 애매하게 실무 교육은 등록 기준이다. 그럼 맞았습니다. 뭐 실무 교육 사무소 얻어라. 그러면 등록 기준에 정말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인장 등록 없네요. 보증 설정 없네요. 맞습니다. 요 보증 설정은 등록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요. 그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런 소리니까 저 등록 신청 때안 된다. 요 보증 설정도 꼭 내볼 만합니다. 보증 설정에다 등록 기준이다? 아니다. 그입니다. 아니요. 그입니다. 등록 신청할 때 없었어. 기원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통지를 받고 나서, 근데 급하다고 있습니다. 업무 개시 전까지. 왜냐면, 요 보증 설정 안 하면 등록 취소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무소 문 닫고 3년을 놀아야 됩니다. 그 정도니까 큰 충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 설정.
요 시기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업무 시작하려면은 보증 설정 해야 되는구나. 꼭 기르셔야 됩니다. 근데 또 요 문장을 업무 개시 후 즉시 또 이렇게 바꿔놓고 아주 정말 애매하게, 그러니까 전이니까 후 즉시도 안 된다는 겁니다. 후 즉시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이제 보험 가입하고 싶다 그러면 오늘은 가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자, 후 즉시 오늘 당일에 가입했다고 당장 효력이 발생하냐고, 내일부터잖아. 그러니까 먼저 설정하라는 겁니다. 업무 개시하기 전에 먼저 보증 설정 해라. 꼭 기르셔야 됩니다. 그다음 변경 설정 보실까요? 바꿀 때 뭐 바꿀 수 없다 그러면 있습니다. 보증보험을 공탁으로, 공탁을 보증보험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변경 설정 보실까요? 얘도 가끔씩 나왔었고요. 언제? 이제 요게 아무 때나가 효력이 있는 기간 중. 자, 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만료일 그러면 정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오면 틀려. 요런 것들 이제 조금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됩니다. 만료일까지. 그럼 12월 30일이 만료일인데 지금 안 되냐고, 된다고. 자, 된다고 하니까 아무 때나 설정하라는 겁니다.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는 아무 때나. 근데 만료일이 하나 있습니다. 다 끝나가면 바꾼다는 게 아니라 우리 자동차 보험도 이제 만기 되면은 막 회사에서 막 전화 오고 지들이 막 싸게 해준다고 난리를 칠 겁니다. 아주 여러 군데도 내 전화번호 어떻게 알고 막 전화하자고 막 그러실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그냥 좋은 일이라고 그냥 해서 너무 따지지 말아야 됩니다. 어차피 그냥 저기 뭐 보험감독 이런 쪽에서 정보 다 받았을 겁니다. 자, 보증기간 언제? 만료일까지. 그러니까 요게 이제 만료일이라는 겁니다. 다시 설정할 때입니다. 요게 이제 만료일. 그러니까 요 만료일이 변경 설정에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내봤었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여기서 우리 금액은 정말 자주 묻는데 요즘에는 잠깐 뜸했습니다. 금액 얼마요? 여기입니다. 얼마인지도 모르면 어떡할 거요? 라고 해서 이제, 자, 먼저, 우리 공인중개사하고 부치, 자격증 없다는 부치, 업무적인 시도밖에 안 된다는 경매 못한다는 부치, 억울하면 자격증 따봐라 부치기입니다. 간판도 다르다네, 공인중개사 사무소 못 쓴다네, 요런 사람이었습니다. 얼마? 1억. 그러니까 자격증 없다고 개인 또 5천,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1억. 같이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이제 법인을 보실까요? 중개법인, 주된 사무소. 막 여기는 이제 여러 사람 있죠. 대표자 있을 거고 임원사원은 3분의 1 이상이고 내려니까 얼마? 2억. 그러니까 이제 큰 회사다 보니까 사고를 쳐도 크게 치나 봐. 그러니까 2억입니다. 따블이네 기르시고요. 그리고 분사무소는 얼마? 1억. 그러니까 이제 분사무소가 3개면 얼마요? 자꾸 이렇게 물어본다는 겁니다. 얼마입니까? 5억. 5억입니다. 3억 그러면 돼지 소풍간에 이럴 겁니다. 그렇죠? 주된 사무소 지 빼고 자 가서 3억을 설정하면 어이없네 이럴 겁니다. 한마디 다 목상으로 딱 끌고 갈 겁니다. 요즘같이 정말 비 오는 날 먼지나게 얻어맞을 겁니다. 안 된다고. 니꺼 네 2억은 어디 가고 자 분사무소 3개만 열심히 설정해왔냐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주된 사무소까지 꼭 생각하세요. 주된 사무소 없으면 분사무소는 아예 없대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서식에는 그냥 본사 이렇게 놨습니다. 저 주된 사무소를. 그냥 분사무소를 그냥 분사무소라고 쓰는데, 주된 사무소는 서식에서는 본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본사지사 이렇게는 안 쓰는데, 저 주된 사무소는 본사라고 써요.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농협도 정말 많이 내봤고요. 농지만, 조합원만. 자, 이러니까 이제 얼마만요? 1,000만 원만. 그러니까 여기 농지 말고, 그럼 전답 과수 말고는 돼지, 임야. 이런 거 중개를 못 한다는 겁니다. 농지만. 그리고 조합원만, 그러니까 범위가 엄청 좁죠. 이런 거 얼마다? 1,000만 원. 그러니까 이제 그 가로가 이제 500 아니라고 2,000이라고 이런 소리를 막 써보고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뭐는 500이고 뭔 2,000이요. 여기 1억도 아니고 2억도 아예 아니요. 근데 농협만 그렇습니다. 이놈이 그래서 자꾸 나왔었다는 겁니다. 아주 여기는 독특한 숫자 1,000만 원. 그 다음 이제 여기 이제 다른 법률이 뭐 시험 문제 자주 안 내는데요. 뭐 특수한 법이 살림조합. 이런 게 바로 이제 여기는 다 똑같습니다. 주된 사무소 2억이고 분사무소는 1억이고 농협만 좀 싸다는 거지 다른 데는 똑같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요 금액이 이제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언제 설정하냐? 꼭 시험 문제 하나가 나오니까 정리해놓으시고요. 우리 보증 설정 그렇게 많이 어려운 것 같지 않습니다. 매년 나와도 간단하게 나오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이제 공탁. 자, 그리고 이제 보험이나 공제나 공탁금을 어떻게 청구? 그 다음에 언제 청구, 뭐 손해가 나면 청구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뭐 청구는 이제 이 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을 때 손해를 뻔히 알고 사고 쳐서 내 재산 깨먹었을 때 매도물수인이 쳐들어올 겁니다. 그럼 이제 첨부 서류가 이제 합의서, 합의서는 잘 안 써줄 건데 그냥 아예 개업하고 그냥 매도인하고 합의를 받습니다. 깨먹은 거.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하면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의뢰인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부동산에서 사고 쳤네. 그 뭔 서류 가지고 와야 협회나 보증보험, 협회 거의 99%니까요. 저기 공인중개사 협회에다가 물어보면 뭐 가지고 오세요. 이럴 겁니다. 그 다음 이제 판결문 개입니다. 거의 합의가 안 되니까 판결문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재판 진행 중에 화해를 하면은 저기 등기법에서 뭐 서류 많이 나올 건데 화해 줘서 각종 조정 줘서 자, 뭐 여기서 이제 이런 서류가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서류 요즘 이제 아예 안 내다시피 합니다. 그냥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매매계약서 아니요. 확인설명서 아니요. 기원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청구 금액 보실까요? 자, 금방 보셨던 우리 보증설정 한도에 주된 사무소 2억이면 본 사무소는 1억이면 이런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이제 부칙이나 공인재산 1억 한도에서 그럼 나머지는 자, 개인에게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보증기간은 이것만 줄 거예요. 이런 소리 합니다. 그 다음 이제 5번에서 이제 자, 손해배상금, 이제 나중에 이제 보험금 등이 빠져나갔다. 요 빠져나갔다. 며칠. 요놈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며칠? 15일. 그러니까 우리 법령에서 이제 15일 주는 경우 많지 않습니다. 제보일. 그리고 보험하고 공제는 뭐라고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이 빠져나갔는데 다시 가위. 자, 이러니까 괜히 그냥 15일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돈 마련하는데 세월 좀 가겠구만. 이러니까 이제 다시 가입 15일 만에 하라는 겁니다. 근데 공탁은 빠져나간 돈 있고 남아있는 돈 있고 만약에 1,000만 원 빠져나갔다. 9,000 남았잖아요. 그러면 1,000만 원 땡겨와야 되겠네요. 이러니까 15일 정도 넉넉하게 여유 준다는 겁니다. 요걸 30일 이렇게 시험 문제 최근 냈습니다. 그건 30일, 15일이 저게입니다. 그렇다고 7일 아니고 5개입니다. 여기는 15일. 자, 공탁금은 메꿔 넣으라는 겁니다. 그걸 뭐라 합니까? 보전. 보전. 그러니까 그냥 지키기만 하는 그냥 보전인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메꿔 넣어 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한자가 다른데 채원 넣는다는 보전입니다. 메꿔 넣으라 게입니다. 3천 빠져나갔니? 3천 아예 메꿔 넣어. 이런 소리 할 겁니다. 7천은 남았을 거고.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이제 자, 설명을 한번 보실까요? 얘도 가끔씩 냈었고요. 그리고 시기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중개가 완성됐을 때. 그러니까 중개 완성은 되기 전에 설명, 그건 확인 설명이고요. 그리고 보증 관련 사항들 설명은 언제라고요? 다 끝나서. 미리 설명하면 제가 무슨 책임진다고 했는데 기억도 안 날 겁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 그리고 계약서 쓰기 전에 확인 설명을 먼저 들어보고 저거 사 말어.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니까 확인 설명 오자마자 입맛박인데 나중에 내가 책임진다 이런 것들은 다 끝나서 설명을 하라는 겁니다. 완전 다르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언제라고요? 중개 완성된 후에. 그리고 그럼 설명할 게 뭐게? 이것도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딱 오지선 다 만들기 4개가 나옵니다. 보증 종목 있게 없게. 그게 보증 종목이 답이었습니다. 자, 먼저 보장되는 금액. 아까 1억이요. 내가 사고 치면 얼마를 책임진다라는 금액을 설명하라는 겁니다. 실무 가보면 아예 누구도 아예 한 개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쳐들어오니까. 이제 막 겁이 나긴 납니다. 보증보험 회사 그리고 공제사업을 하는 자 그리고 공탁기관 뭐 여기서 거의 99%는 공제사업을 하는 협회에 저는 가입했어요.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개 종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냥 보증기관 어디다 보증 설정했는지 하나만 그러니까 보증 종목 그러면 X라는 겁니다. 그게 시험 문제 답이었어.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보증기관이 어디 있는지 그 소재지 돈 받으러 가게. 그 다음에 보증기관을 이렇게 이제 보증을 얼마 정도 설정했는지 보증기관 이걸 설명하라는 겁니다. 정말 종목 없다. 보증 종목은 없다. 세 개를 설명하라는 게 아니라 보증기관 한 개만 그거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증서 교부 보실까요? 이것도 이제 100만 원이나 과태료가 있었습니다. 다 끝났을 때 공제 증서. 자, 이거 보통 이제 벽에다 많이 걸어놓으니까요. 복사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손님 온다고 이제 벽에 걸려있는 거 떼갖고 다시 복사하고 또 붙여놓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복사를 한 10개 정도 해놓으세요. 여기입니다. 벽에 맨날 그냥 뛰어 올라가시려고 막 의자 그냥 놓고 올라가실 겁니까? 모양 이상하니까 복사를 좀 많이 해놓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제증서 4번을 교부를 해주시라는 겁니다. 확인 설명서 고리교수하고 다 붙여서 한꺼번에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일곱 번째가 이제 제재 보실까요? 보증 설정을 하지 않았을 때 여기가 이제 642기 할 때 거금 공손 손해배상 책임을
자, 보장하지 않고 업무를 계속했을 때 그런 문장일 건데요. 보증 설정하지 않은 뭐라고요? 등록 주소. 그나마 절대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2박 3일 싹싹 빌면 봐주겠네. 게입니다. 나 당장 설정하면 또 되니까 크게 문제를 안 삼을게. 근데 안 봐줘. 그러면 3년 동안 영업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업무정지 보실까? 업무정지 아이콘 내본 적은 없는데 보증 설정 해놓고 신고 안 했을 때 바꿔놓고 아까 효력 있는 기간 중 신고 안 했을 때 만료일까지 재설정하고 신고 안 했을 때 하여야 한다. 하여선 아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하니까 별표 1개월 계약금하고 똑같네. 이제 좀 이따 보겠네. 계약금 등의 반환체 임의면 보자. 그럼 이제 100만 원이야 과태료 보실까? 게을러갖고 설명 안 했다. 정말 게을러서 보증 설정 안 했을 때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지 않았을 때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요거 갖고 한번 간단하게 한번 1번부터 한번 저 제목 똑같고요. 하여튼 손해배상 보증 설정 요렇게 3문제 조금 어렵게 나오면 옳은 것은 그리고 여기는 거의 박스 문제는 잘 안 내봤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그리고 그냥 틀린 것 쪽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가끔씩 정말 어려웠을 때는 옳은 것은 해서 약간 어렵긴 했습니다. 자 먼저 틀린 것은 뭘까요? 그리고 요거 이제 거의 뭐 우리 이제 시험 문제 기출 문제 나왔던 지문 자 정답만 내가 의도적으로 이제 조금 좀 바꿔본 거니까요. 요런 게 나오는구나.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에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 거기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길목이 보이나 그냥 열심히 읽다가 보이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뭔 소리가 제대로 나오나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이제 안 보여 그러면 문장을 조금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다른 과목도 약간은 그게 좀 가능해야 됩니다. 자 먼저 개업공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시기 딱 맞죠. 업무 시작하기 전에 사고 치기 전에 이런 것 같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보장하기 위해서 법령에서 정한 조치를 그럼 세 개 중에서 하나 선택해봐. 보험이여, 공제여, 공탁이여 그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하면 금방 받네요. 등록지서 받을 수 있어. 등록증도 안 주니까 시작도 못합니다. 할 수밖에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정확하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개업공사 등이 아닌 제3자의 그러니까 요 문장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나왔을 때는 요놈이 답이었을 거예요. 제3자의 중갱이로 아예 개업도 아니고 아예 그냥 여기는 중개보존도 아니고 소속도 아니라는 겁니다. 제3자 그럼 중개업과 관련 없나 봐. 이런 겁니다. 저기 무등록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뭐 컨설팅 한다고 하더니 막 계약서 쓰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3자의 중갱이로 거래 당사자한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면은 그러니까 저 3자만 다르지 뒤에 이제 비슷하네요. 여기입니다. 우리 개업 등이 그래서 모르는데 등이 아니요. 입니다. 아닌 제 3자의 그다음 이제 그런 이제 중갱이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법을 적용하겠어 안 하겠어 입니다. 여기다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제 3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그럼 질까요? 지는 것은 아니다. 아닌 게 맞습니다. 여기다 이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작년도에 나섰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살짝 바꿔봤고요. 자, 2번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습니다. 맞아. 그다음에 자, 세 번째 보실까요? 이제 손해배상 책임 진다. 이제 사무소가 나왔네요. 정말 사무소 빌려주면 꼼짝 못했는데 요 사무소 제공이 여기다 고의과실 이런 문장 들어갔으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뭐 그렇게 봐야죠. 말이 안 돼요. 여기입니다. 꼼짝 마. 그러면 무조건 책임진다고 했습니다. 아주 형성권이나 다름없습니다. 예밖에 못해요. 여기입니다. 3법도 등장해갖고 계약갱신 요구하고 난리 나고 지금 현재 적용돼갖고 하여튼 우리 머리 엄청 아픕니다. 자, 세 번째 볼실까요? 개업공인주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자, 여기서는 다른 사람 중갱이 장소로 제공을 했다는 겁니다. 왜 빌려줘?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한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면요. 정말 고의과실 의도적으로 뺐죠.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아주 정확하죠. 그러니까 영장에 고의과실 들어오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맞아.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네 번째 보실까요? 이런 문장도 이제 요건 판례가 아주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가지고 달아놨다네. 이런 소리가 있었습니다. 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중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금, 중도금 지급에도 관여를 했던 우리 개업공사가 잔금 중에 일부를 횡령을 좀 했다는 겁니다. 이거 소송이 횡령을 해도 책임질 건데 이런 경우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업무와 관련되잖아요. 업무상 맞아. 그러니까 책임이 정말 있다는 겁니다. 다 책임져야 돼. 정말 맞습니다. 4번도 맞았고. 자 그럼 이제 5번을 보실까요? 근데 여기는 설명만 안 했는데 이게 등록취소래. 어째 제재가 이상하잖아요. 여기입니다. 설명 안 하면 게을러 빠져갖고 이런 거 나올 겁니다. 그죠? 과태료. 과태료입니다. 보증 설정 안 했을 때가 이제 등록취소입니다. 자 5번이 이상하네요.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사항들을 설명하지 않냐 경우는 깜빡할 수도 있을 거고 이제 그런 거니까 근데 등록취소를 받을 수 있다고요? 아니다. 꼭 제재를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아니요. 100만 원 약 과태료요. 별표 30으로 그렇게 안고 오깁니다. 보증 설정을 하지 않으면 그래야 됩니다. 네, 않으면인지 여기는 등록 주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재가 잘못됐네. 답은 몇 번이다? 5번이다. 하다 2번 같은 거 문장 꼭 한번 다시 한번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저것도 이제 한 두세 번 나와봤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자, 2번도 이제 손해배상 체액이, 그리고 설명 중에서 여기도 틀린 것은 뭘까요? 자, 우리 첫 번째는 우리 보증 설정하는 방법이 딱 세 개가 나옵니다. 그냥, 어이, 그냥 우리는 그냥 저기 공제에 가입할 건데, 공탁하는 사람 거의 아예 없을 건데, 뭐 돈 자랑하려고 1억을 법원에다가 공탁을 합니까? 이런 소리입니다. 먼저 첫 번째 1번 볼까요? 이제 시기 맞죠?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 책임 보장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세 개 보증보험 맞고요. 여기입니다. 공제 가입을 하거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일 싼 놈이 저기 보증보험입니다. 쟤 한 13만 원 정도만 내면 된대요. 그럼 1억 가입한 걸로 번대요. 공제는 19만 8천 원이래요. 그입니다. 자, 그 금액은 안 나오니까요. 그걸 또 괜히 또 쓰지 마시고 그입니다. 공제 가입을 하거나, 그게 이제 보증 가입, 보험 가입 이런 거라고 그입니다. 우리 뭐 자동차 보험도 몇십만 원씩 내잖아요. 그입니다. 처음에 가입할 때 막 몇백도 내고 그입니다. 자, 이런 게 바로 가입을 하거나, 가입할 땐 돈 내야 돼.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공탁을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세 개가 정말 정확하게 맞습니다. 여기서 뭐 두 개 갖고 그냥 이 두 가지만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 개의 보험, 공제, 공탁 기억을 해주시고요. 실무 가보면 바로 이런 거 알 거예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저 날짜가 정말 아주 잘 보시면 좀 이상해 볼 겁니다. 빠져나갔네. 얼마요? 저 시간 좀 많이죠? 그입니다. 요거 계속 낸다고 했습니다. 자, 2번 보실까요? 개업공사는 보증보험금, 공제금, 공탁금 요 세 개는 맞았고요. 우리 손해배상을 한 때는 사고치하고 돈이 빠져나갔네. 근데 열흘이네?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요? 15일. 15일입니다. 15일. 하여튼 이런 것들은 꼭 무조건 정리가 돼야 되고요. 보증 설정에서 거기 얼마더라? 꼭 기억이 나야 됩니다. 15일. 그 다음에 보증보험이나 공제는 다시 가입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공탁금은 빠져나간 돈, 부족하게 된 금액을 어째라? 보조하라. 라고 해서 방법은 맞는데 열흘이 이상한 얘기입니다. 답은 몇 번이다? 틀린 거? 2번이다.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 아마 다시 보실까요? 자,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 끝나가서 자동차 보험도 만료되어 다시 설정하잖아요. 이렇게 보증 설정하려는 개업공사는 만료일까지 아주 정확하죠. 좀 만료됐으니까 만료일까지만 여기는 다시 보증 설정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는 신고하는 거 맞다. 네, 협회 같으면 대신 신고해 준다.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여기도 이제 과태료가 나오긴 아까 설명하고 중개가 완성된 때, 이렇게 완성되기 전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맞았습니다. 완성된 때, 완성되기 전에 설명한다. 왜 틀렸냐고 쇼문이 나왔었다는 겁니다. 거래 당사자한테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을 하고요. 아까 네 개의 얘기입니다. 보장되는 금액 끝에 보증기간. 그 다음에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증서에 관한 뭐를요? 전자문서를 제공을 하라는 겁니다. 안 하면 100만 원 약 과태료예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5번에 아까 이제 다른 사람의 사무소 제공 이거 자꾸 나오죠. 이것도 기출문제 질문 자주 나온다. 사무소 빌려줬다가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면은 정말 고의과실을 딱 뺐다는 겁니다. 고의과실 없어도 책임을 아예 지라는 겁니다. 맞았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세 번째 한번 문장 한번 잘 보실까요? 한번 이제 요거 시기가 언제 될까요? 가로. 하여 공단에서는 저 가로 같은 거 넣는 거 꼭 시험 문제가 몇 개 나오고요. 우리 법령도 두세 개는 분명히 경년, 디건들 요런 문제를 꼭 낸다는 겁니다. 요거 모두 맞아야 됩니다. 한번 잘 보실까요? 자, 먼저 자 가로 안에 들어가는 내용인데 옳게 나열된 것은 뭘까요? 자, 먼저 첫 번째 개업공사가 언제 보증을 설정을 할까요? 기업. 그죠? 업무 개시 전. 그죠? 기업본처럼 이제 1번, 2번처럼 등록 신청할 때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돼. 그입니다. 개업이나 대거 자, 그리고 보증 설정 해라. 뭔 1억을 가입한다고 먼저 김치국부터 드시냐고입니다. 개업도 되기 전에. 이러니까 먼저 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인장 등록은 되더만, 거용 신고는 되더만. 그다음에 자, 두 번째 니은범 보실까요? 변경 설정은 변경 바꾼다 하기입니다. 보험에서 공탁으로 그러면 언제 설정해서 이게 만료일이요? 효력이요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자, 니은범에는 언제라고요? 이러면 어려울 건데 효력 있는 기간주. 그러면 1번, 2번, 3번 중에서 정답이겠네. 자, 벌써 두 개 보니까 답이 나온 것 같네. 그러셔야 됩니다. 자, 4번, 5번 정말 만료일 아니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만료일이라고 자꾸 속였어.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농협계입니다. 얼마. 금액 정말 중요한데 500 아니요. 그 다음에 저 디귿번처럼 2000 아니요. 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지역능 활동조합은 보증 설정 금액 얼마 이상이라고요? 1,000만 원. 1,000만 원. 요거 안 나온 지도 꽤 나오됐으니까 나올 것 같고. 자, 그러면 이렇게 3번처럼 1,000만 원. 그 다음에 공탁. 공탁금이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얼마인, 여기서 이제 빠져나 사망이나 폐업을 했을 때입니다. 그러면 찾으러 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보험이나 공제는 언제나 되는데 우리 폐차시금은 당장 보험금 찾으러 갈 겁니다. 나 자동차 안 써. 그러면 아 일일 계산하고 돌려줘. 그러면 정말 보험회사가 돌려줍니다. 근데 공탁은 못 빠져. 아예 못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탁은 사망이나 폐업을 하면 몇 년이라고요? 3년. 이제 이거 5년이라고 해본 적도 있다는 겁니다. 3년. 안날이 3년. 그런 것 같습니다. 누가 손해를 알고 찾으러 오니까 나도 봐봐봐. 라고 얼마라고요? 3년. 이게 공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공탁. 공탁. 그거 꼭 기억해내셔야 됩니다. 자, 오른쪽에 이제 바로 기억력, 디귿, 니을. 옆에 이제 답이 쭉 나오면서 이렇게 맞아야 된다. 3번이다. 라고 기억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4번 같은 거 한번 이런 거 한번 잘 풀어보실까요? 한꺼번에 이렇게 몰려있으면 뭐 어디가 틀렸고 한꺼번에 좀 있어야 됩니다. 자, 틀린 거 그러면 하나만 딱 틀린 거 보니까 잘 정리가 잘 안 됩니다. 이런 데 풀 때는 좀 짜증나도 시험장에서는 엄청 도움돼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옳은 것은 자, 옳은 거 보실까요? 먼저 1번 보시면 개업공사는 손해배상 책임 보장하기 위한 보증범 또는 공제 가입 방법 맞았죠? 그 다음에 공탁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을 할 때 해야 된다. 등록 신청 돼야 된다고요? 아니요. 그죠? 업무 개시 전. 등록 신청 때는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하고 싶어도 못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장등록이나 고용신고는 대두만 안 돼라고 있습니다. 업무 개시자 통지를 받아야 돼. 그래서 등록 신청할 때 안 되니까 할 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도 못해. 이번 아주 너무 엉뚱하다는 겁니다. X 주의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냥 안 틀리고 우리 시험 문제 조금 몇 번 나와봤습니다. 이런 문제는 정말 이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이런 식으로 상당히 좀 어려운 문장이 요 2번이라는 겁니다. 기출문제 몇 번 나왔다고요? 안 틀리고. 정말 틀리게 꼭 나올 것 같습니다. 먼저 2번 보실까요? 보험이나 그리고 공제도 마찬가지인데 공제계약이 여기다 보험계약이 그래도 괜찮습니다.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게입니다. 우리 저기 보험회사하고 사고를 쳐놓고 보험을 가입하니 사고가 날 것 같으니까 보험을 가입하니 뭐 죽어갖고 가입할 사람은 없겠지만요. 죽을 것 같으니까 가입을 할 겁니다. 지금 그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요.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공제계약 당시에 이걸 보험으로 바꿔도 되고요. 보험계약 당시에 공제사고, 그럼 보험사고가 여부가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있어야 한다가 아니라 있지 않아야 한다. 않아야 한다가 맞다는 겁니다. 요 문장 모르면 도대체 몇 번을 봐도 머리를 다 쥐어 뽑아도 맞는지 틀리는지 전혀 그냥 감이 안 옵니다. 확정되어 있으라고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사고를 쳐놓고 가입한대요. 걸리면 바로 그냥 정말 교도소입니다. 이거 보험사기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확정되어 있어야가 아니라 되어 있지 않아야, 않아야,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다. 정말 안 틀린 문장만 몇 번 나와봤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2번이 정말 어렵고요. 하여튼 4번 문제는 다 별표 3개 정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볼까요? 개업공사가 보증을 설정하면은 보증기간은 전 손해에 대하여 만약 5억을 깨먹었다 그러면 5억을 다 내주나 아까 1억만 아무리 많아봐야 2억만 그랬는데 전 손해에 대하여 중개인에게 책임을 진다. 맞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보증기관입니다. 우리 개업은 정말 다 책임집니다. 그런데 보증기관은 아니라는 겁니다. 가입한 한도 아까 1억만 그러니까 그 금액을 알라고 했다는 겁니다. 농협은 1,000만 원만 요 정도만 책임진다는 겁니다. 전손이 아니요. 이건 개업이요. 라고 3번도 정답이 아닙니다. 잘 오다가 3번이 정답인 것 같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니요. 3번 틀렸고. 그 다음에 4번에 보실까요? 공제 가입했던 개업공사가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그러니까 어디가 15일이 나오니까요. 여기도 15일이니 딱 그려놨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만료되어 그랬습니다. 만료되어 뭐 빠져나갔네 그게 아닙니다.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을 하고자 하니까 보증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에 얘기입니다. 만료 15일 이내에 그다음에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된다. 이게 맞아요?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만료일까지. 만료 전까지는 반드시 설정이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여기다 15일이요? 그거는 손해배상금이 지급됐다네. 그래야 15일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서 본 숫자를 엉뚱한 쪽에다 꼭 잘 붙여놓는 게 바로 우리 출제원들입니다. 헷갈려 죽겠지 하면서 약 올립니다.
4번도 나란히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보실까요? 이제 제재 맞는지 볼까요? 꼭 마지막은 제재 갖고 10이 걸어. 제재가 안 되면은 꼭 한두 문장이 꼭 남습니다. 또 고르다가 맨날 내가 고르면 내답은 피해 다닙니다. 자, 5번을 볼까요? 개업공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냐고. 이게 이제 거금공사할 때그 손이다. 업무를 개시하면은 등록관청은 등록을 여기다 하이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다 과태료 그래도 안 되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6사 2기에 거금 공수할 때그 손입니다. 맞아요. 그입니다. 보증 설정 안 하면 등록 취소 할 수 있어.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5번이다. 난이도가 아주 최상급인데 4번은 바로 별표 3개가 꺾이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뒤에 이제 5번도 자 5번도 그러니까 4번 5번 정도만 잘 보시면요. 보증 설정은 어느 놈이 덤벼도 다 풀어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보증 설정인데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한번 보실까요? 1번. 자, 먼저, 중개사무소를, 자기 중개사무소를 하다 고위과실이 있는지 한번 보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중갱이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한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한 5천만 원 깨먹었네. 그렇게 발생하면은 고의나 과실 없어도, 정말 맞죠? 과실이 없어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그죠? 아주 정확하죠. 정말 맞다는 겁니다. 여기다 있어야 그러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무소 제공이라는 소리가 나오면 정말 없어도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된다는 겁니다. 답 여기 있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 2번 보실까요? 저기 후 즉시 이상하잖아요. 경공사는 업무 개시 후 즉시. 그럼 이런 문장 나오면 이게 맞아 틀려 해갖고 또 거기서 고민하고 계십니다. 아주 3분, 5분, 10분, 30분 계속 갑니다. 후 즉시. 그다음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증보험 공제 가입을 해야 된다. 업무 개시 후 즉시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라고요? 업무 개시 전. 하여튼 무조건 전이라는 겁니다. 미리 후즉시 당장이라도 안 돼. 얘기입니다. 여기는 후즉시가 틀렸다. 뭐 저런 문장 내놓고 그냥 꼭 보증 설정에서 냈습니다. 아주 헷갈려 죽겠네. 그럼 저런 문장도 안 내더니 최근에 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번 요놈도 X. 그리고 이제 자 세 번째 볼까요? 개업공사는 중개를 개시하기 전에 거래 당사 전에 그랬습니다. 아까 봤구만 전에입니다. 다 까먹어 전에. 거래당사자한테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설명을 해야 된다. 손해배상 책임에 설명을 하는 게 언제라고요? 개시 완료입니다. 중개 완성 후. 중개 완성 후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세 번째는 아예 그냥 표가 안 납니다. 중개를 완성하고 개시하기 전에 먼저 설명을 한다. 그건 확인 설명이요. 살 거요 말 거요 매수인한테 결정하라고 설명하는 게 바로 확인 설명이고 먼저지 여기는 다 끝났어라는 겁니다. 중개 완성 후. 중개 완성 후가 맞아. 3번 같은 문장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근데 네 번째, 안 날에 몇 년이요? 왜 또 1년이요? 입니다. 개업공사가 폐업을 하면은 폐업을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그렇게 짧았으면 좋겠다.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 보장을 위하여 공탁금을 1년 이내 회수할 수 없다고요. 공탁은 얼마이라고? 그렇죠. 3년. 3년이라는 겁니다. 안 날에 3년. 조금 많이 놔둬봐. 뭔 1년이요? 5년도 아니지만 1년은 더 아니요. 3년이요. 라고 4번도 틀렸고. 그 다음에 자 5번에 보실까요? 이제 제재가 또 나왔는데 좀 이상하죠.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642개 거금공손이라고 제재가 크다고 업무를 개시를 하면은 네, 이렇게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하면 사고 쳐놓고 정말 배만 들이대겠네. 남의 지사 한 2억 3억 20억도 깨먹었네. 그입니다. 그럼 옆에 볼까요? 근데 100만 원이야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고요? 100만 원이라 등록 취소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설명 안 했을 때, 금방 보셨던 거 설명 안 했을 때가 바로 여기는 100만 원이나 과태료고요. 여기는 등록 취소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X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옆에 이제 115페이지에서는 6번 이렇게 박스 문제 같은 것도 가끔씩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요. 한번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스도 3개 아니면 4개 보증 설정은 한 3개 정도만 냈던 것 같습니다. 내용은 아예 많지는 않을 거니까 고르긴 좀 편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6번에 한번 와보실까요?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설명인데 제목 똑같죠? 보증 설정 아니면 손해배상 책임 이렇게 나온다는 문제가 바로 한 문제 나와. 근데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뭘까요? 자, 1번 보실까요? 자, 금액 정확한 것 같네요. 지역넘 협동조합이 시기 똑같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때 중개업을 개시하기 전 맞았고요. 전에 보장금액 얼마라고요? 천만 원. 천만 원이 안 이상하다는 겁니다. 농협이니까 농지만 조합원이니까 천만 원 맞아. 이상해. 보증기간을 설정하고 그 증빙서를 갖추어서 등록관청에다 신고를 정말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처럼 똑같지 않은데 금액이 정네 천만 원. 정확합니다. 그럼 기업은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그럼 이제 4번은 틀렸겠네, 5번은 틀렸겠네, 1번, 2번, 3번 중에서 정답이겠네 라고 이제 찾아보셔야 됩니다. 니은번 이제 사무소 또 나왔네요. 자기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인 장소로 제공을 함으로써 거래당사자한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되면은 고의나 정말 과실이 없어도, 없어도가 맞죠. 손해를 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여러분도 아주 정확하죠. 형 맞았네. 그러면 이제 1번은 틀렸네. 근데 끝까지 봐야 되겠네요. 왜요? 3번을 가니까 또 디귿이네. 이러다 보니까 2번, 3번 중에서는 답인데 끝까지 정말 괴롭히니까 봐야 된다는 겁니다. 디귿번 보실까요? 개업공사는 보증본금으로 손해배상을 하면은 7일 이내에, 아닐 건데 얼마? 그죠? 15일. 15일이었다는 겁니다. 보름. 아주 우리 법령에서 15일은 많지 않는데 15일 이내지 무슨 7일이 여기입니다. 7일 이내 보험에 다시 가입을 해야 된다. 아니요. 기간 넉넉하게 준다는 겁니다. 새로 가입이니까 시간 좀 넉넉하게 줄게. 15일. 15일이었지 여기는 7일 아니었다는 겁니다. 디귿은 틀렸구만. 그럼 2번 아니고 답은 3번 아니고 2번이겠구만. 이라고 해서 이제 기억하고 니은만 두 개가 맞았네요. 라고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 이제 우리 필수 체크 5개 그거 한번 잘 한번 정리해 놓을까요? 먼저 첫 번째 등록 신청할 때는 보증 설정을 할 수가 없고 정말 맞죠? 보증 설정할 수 있다고 하면 X라는 겁니다. 그리고 통지 후 이렇게 등록 통지 후 등록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통지 후 업무 개시 전에 하여야 한다. 그렇죠? 아주 정확하죠. 오, 이게 맞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등록 신청할 때 안 돼. 또 등록 신청할 때 해야 된다? 아니다. 그입니다. 통지 받고 나서 업무 개시 전에 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안 하면 등록 취소요. 등록증도 안 내줄 거요. 고소리합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볼까요? 정말 대지 소풍가는 3억이 나왔네요. 분사무소 3개를 두는 경우는 이거 맞았다고 그냥 아주 좋아라고 나오면 337 박수친다고 했습니다. 아주 내가 미쳤지 그럴 겁니다. 주된 사무소 어디 갔니? 출장 보냈니? 이럴 겁니다. 자, 3억을 설정을 하면은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있다 없다? 얼마? 5억. 등록신청이니까 주된 사무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 여기 등록신청 2억은 어디 가셨어? 주된 사무소는 또 2억이고 여기다 또 4억을 그러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된 사무소가 1억밖에 안 되니? 그입니다. 대형사고 치니까 2억이잖아. 2보태기 3은 얼마요? 5억이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손해배상금이 지급되면 열흘 아닐 건데 열흘 말고 7일도 아니고 15일. 15일. 또 14일도 아닙니다. 2주도 아닙니다. 15일. 15일 이내 새로 가입하거나 보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다 빠져나가면 시간은 넉넉하게 줄게. 근데 고달퍼 다시 가입을 하거나 메꿔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넉넉하게 15일 주는 이유가 있다. 그 다음 이제 자, 네 번째 볼까? 공탁금이, 공탁금입니다. 공제가 아니라 손해배상금 지급되면은 근데 방법이 맞는지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심하게는 안 냈습니다. 그리고 15일 맞으니까 안심하실 겁니다. 15일 이내에 15일을 맞아서 근데 지금 공탁이요. 근데 공탁인데 새로 가입을 한대요. 새로 가입입니까? 아니요. 뭐요? 보호전. 보호전. 매건 넣는다. 보전이라는 겁니다. 새로 가입은 보험하고 공제요. 하여튼 이런 공제하고 공탁이 정말 많이 헷갈리게 합니다. 4번도 X고 그 다음에 5번에 시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래가 완성되면은 중개의뢰나 보증 종목을요. 종목이 아니라 보증기관. 보증기관입니다. 나 공제 가입했어요. 그러면 끝나지. 뭐 공탁 그 다음에 여기다 보험 이런 걸 설명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보증 종목을 뭔 세 개 종목을 설명하니 보증기관이지 보장되는 기관이지 여기는 종목은 아니라는 겁니다. 설명해야 된다. X. 5번은 X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그 정도는 이제 116페이지 이제 정말 아주 죽으라고 아예 안 나오더니 이제 작년도에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아마 올해 가면 이제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요. 오늘은 이제 한번 간단하게 바로 이제 116페이지에서 이제 내용만 아직도 이제 계속 뭐 그리고 이제 그럴 건 아닌 것 같으니까요. 바로 계약금. 그러니까 여기 이제 미국의 제도다 보니까 제목도 어렵네. 계약금 등의 그리고 반환. 그러니까 반환을 해야 될 매도인 자기가 계약금 받아놓고 잘못해놓고 돌려주지를 아예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막 최근에 이제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 서울도 이제 갑자기 또 하다 정책 낼 때마다 그냥 집값이 막 오르다 보니까 계약금을 받았는데 그리고 집값이 갑자기 정말 오르니까요. 그거 막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요즘은 서울에 특히 이제 저기 북부 이런 데가 상당히 지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실무하실 때, 뭐, 호객노노, 디스코, 이런 것들 이제 깔아놓으시면, 자, 주변 시세가 다 나옵니다. 그리고 막 10년 전에 거 다 거래된 모습이 이렇게 그래프로 나와 있다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항상 우리 막, 주택가격 보게 되면 조금 주춤거려도 계속 보면 이렇게 우하향의 모습이 계속 나옵니다. 약간 주춤거릴 때도 있긴 있다는 겁니다. 정책 냈을 때. 근데 주춤거리다가 다시 계속 치고 올라갑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하다 집안 사면 이제 억울할 거예요. 이제 이런 소리입니다. 근데 이렇게 계약금 등을 받아놓고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지를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인 전혀 보고 안 돼. 그러니까 매도인 주지 맙시다. 거기다가 맡깁시다. 중간중간에 매도인도 찾을 수 있도록은 합시다. 이런 제도라는 겁니다. 거기서 한 문제가 나와요. 여기입니다. 계약금 등에 반환 채무. 아마 올해는 이제 또 연거푸 한번 내볼 만합니다. 오랫동안 너무 오랫동안 안 나왔으니까 24회 때 나오고 30회 때 나왔대요. 그러셔야 됩니다. 채무 이행. 제목은 정말 잘 달아나고 있습니다. 이행의 뭐 보장. 잘 돌아올 수 있도록 보장을 합시다. 매도인 주니까 안 돌아와. 그런 제도라는 겁니다. 그럼 오자 맡겨. 예치 명의자 누구? 예치기와 어디냐? 이런 소리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이제 예치를 보실까요? 맡겨입니다. 정말 좋은 제도 같은데 우리 실무에서는 아예 안 써먹었습니다. 아마 이거 한 건도 아예 안 했을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이제 예치 명의자 보실까요? 누구 명의로입니다. 예치 명의자. 뭐 24회 때 다음 중에서 예치기관이 아닌 것은 해갖고 법원 이념이 그놈이 답이었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이제 누구 개업. 그러니까 여기다 뭐 소속이니 임원이니 사원이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중개보전도 아예 아니고 개업. 먼저 개업공인중개사. 여기다 무슨 변호사 그런 것도 아예 아니고 개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자, 먼저 첫 번째. 그러니까 여기는 소속이나 임원도 아니고 뭔 종업원한테 맡겨. 개입니다. 가지고 달아나게 몇 천만 원을 개입니다. 그리고 임원도 저기 뭐 실무교육이나 잘 받으셔 그럴 겁니다. 임원이나 사원도 요 사람은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뭐 대표자 책임자까지는 들어가겠네. 그 사람 명의로 맡겨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개업을 좀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 말고 다른 사람 없니? 너는 이제 사기꾼 같네? 그럽니다. 정말 못 믿을 거니까 그럼 나 말고도 있어요. 그런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대통령. 이제 여섯 군데가 있는데 골라먹는 재미가 있네. 대통령 영의. 항상 우리 법원 뼈대만 정하니까 대통령 영에서 알아서 정해봐. 여섯 개 뭐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 영이 정한 자. 이렇게 영이 정한 자인데 여기가 이제 여기 정말 남의 도니까 여기다 공금. 자, 이러면서 공금 신체 보관. 공금은 신체에다가 보관한다. 그럽니다. 아, 그냥 못 찾게. 공금은 신체에다가 보관한다. 이렇게 앞부자 따놓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첫 번째가 이제 공제 사업을 하는 자. 공인중개사 협회를 얘기합니다. 자, 공제라고 알고 계시면 될 거고요. 아까 우리 보증 설정할 때 공제 있었네? 맞아요. 저기 협회가 요걸 해보려고 아주 발악을 합니다. 은행, 금융기관. 걔는 또 내일 가갖고 국민은행 가고 계약금 등을 아십니까? 그러면 또 하여튼 아주 요즘 비 많이 오더니 저것이 이상한 소리 하네. 이러니까 아직 시중은행은 하는 곳은 아직은 없다는 겁니다. 가지 말라고 제발 좀. 게임다. 그 다음에 어디요? 신탁회사. 신탁업자. 이렇게 이제 신탁회사에도 가능하고 부동산 맡겨주는 신탁업자 그리고 우체국 최신관서 근데 우체국도 가능한데 아직도 우체국 하는 곳이 아예 없고 입니다. 이거 돈이 안 되니까 입니다. 보험회사 정말 친구도 많이 다니는 보험회사가 입니다. 괜히 또 니네 보험회사 그런 거 있니 그러면 저것이 공부를 오래 하더니 이상해졌네 학원 나가지 말어 이제 또 그럴 겁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보험회사도 가능하고 근데 아직 하는 곳이 없는 것 같고 입니다. 그리고 하여튼 여기는 뭐 생명보험이 됐고 화재보험이 됐고 보험회사는 다 돼요 입니다. 그리고 관리 전문회사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 전문회사에다가 어디는 없는데 하여튼 뭐 리츠 이런 쪽은 될 것 같습니다. 관리를 전문적으로 해주는 관리 전문회사에 맡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공금 신체 보관 뭐 공금 신체 보전하든지 해서 공금 신체 보관해서 이쪽에다가 맡겨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법원이 있었냐고 법원이 있다 없다 어제 안 나오죠. 법원은 정말 안 나와요. 그럽니다. 그리고 공기업 이런 거 나오면 안 될 겁니다. 공기업입니다. 왜냐면 저기 실무교육 가면 나오니까 그럽니다. 뭐 대학 그러면 말이 안 됩니다. 뭐 대학에다가 돈을 맡겨 뭐 명의가 뭔 대학이요. 교육이나 열심히 실시하시죠.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기는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하여튼 24회 때 정답은 요놈이었었다. 법원 없어. 아무리 봐도 공금 신체 보관에 법원 없다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예치 명의자 말고 이제 예치 기관. 여기 이제 어디다가, 그러니까 명의만 정한 거고요. 통장. 근데 어디다가 맡길 거요. 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예치 기관에 딱 한 사람이 여기하고 이제 거기 같은데 한 사람이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누가 안 들어갈까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다. 개업을 줘버리면요. 개업한테 직접 돈을 주면은 낼름 다 써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누군 안 된다고요? 개업은.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여기는 개업 공인중개사만큼은 예치 명의자는 몰라도 예치 기관은 절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금 신체 보관 이제 쓰기 귀찮으니까 이제 세 개만 딱 써놓고 등. 나 먼저 금융기관에도 여기 이제 있습니다. 금융기관에도 예치할 수 있고.
그다음 이제 공제 사업을 하는 자라고 해서 협회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신탁업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신탁업자 등 뭐 우체국도 있긴 할 건데 등이라고 해서 보험회사도 있긴 있을 건데 관리전문회사도 있긴 할 건데 하여튼 등 해서 여기는 여섯 개 그러니까 예치기관하고 예치명의자는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개업이 있는데 여기는 없잖아 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중간중간에 우선 미리나 우선이나 같은 소리인데 미리 우리 매도인도 돈을 당장 빼서 그리고 다른 문장 또 다른 물건에도 투자를 해야 되니까요. 내 집을 팔면 다른 집도 가야 되니까 야, 계약금 등급 중간중간에 필요하다고 달라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수령, 우선 수령이나 미리 수령인데 그럼 이제 또 빼내가는 과정에서 또 매수인 닫으면 안 되니까 끝까지 정말 눈물나게 보호합시다. 보증서를 발행하자고 그 보증서 누구 줘야 찾아올 수 있냐고 이런 소리입니다. 어제 첫 번째,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끝까지 정말 보호를 하려니까 또 보증서 발행하자. 우리 매도인 돈 필요하니까 매도인도 생각하고 매수인도 같이 생각하고 보증서 발행. 근데 이 보증서 발행 기간은 딱 두 군데입니다. 근데 보증서 발행 기관 딱 두 개인데 정말 유일하게 은행만, 요 금융기관만 정말 똑같습니다. 금융기관, 시중은행 한 곳도 이제 하는 곳은 없는데 하여튼 이론적으로 금융기관 정말 약방에 감춰요. 여기 다 나와, 됩니다. 다 나와. 협회도 아니요, 됩니다. 자, 두 번째, 여기다가 보험회사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보증서니까, 그죠? 보증. 자, 보증보험하고 보험 아예 다릅니다. 여기는 보증. 보증서니까 보증이요. 그냥 보험회사하고 달라. 여기는 보험회사가 맞는데, 여기는 보증보험회사입니다. 보증보험회사. 그러니까 정말 보험회사 아니다. 거기다 맡겨라. 명의자. 보험회사는 명의자는 될 수 있어도 보증서를 발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보증보험회사예요. 보증보험회사. 저기 서울보증보험회사 있잖아. 계십니다. 두 번째, 이제 요걸 이제 조심하시고요. 자, 보증서 교부. 자, 보증서를 누구를 줘야. 그러니까 여기를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냈습니다. 누구를 줘야 찾을 수 있냐고. 예치 명의자겠냐고. 예치 기관이냐고. 누구라고요? 예치? 그죠. 명의자. 통장 들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치기관 그렇게 냈었습니다. 아주 성질도 급해갖고 통장은 안 들고 예치기관에 가봐라. 옥상으로 끌려갈 거겠다. 정말 통장도 없이 그냥 와갖고 던주세요. 그러면 통장 재발행하자 할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라고요? 예치명의자. 예치명의자입니다. 여기다 예치명의자인데 여기다가 예치기관. 자, 아마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내용이 조금 간단하게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치기관 아니다. 그럼 돈 못 찾아.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누구만 제재가 있냐면요. 개업 공인주사만, 우리 개업만, 우리 개업 공인주사만. 그러니까 나머지 공금 신체보가 여섯 군데는 아예 제재 없다는 겁니다. 은행 보고 문 닫아라, 우체국 보고 문 닫아라. 그럼 어떡할 거요?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전국이 다 마비가 돼버릴 겁니다. 근데 개업은 못 믿겠다. 그리고 여기 믿을 수가 있으니까 알아서 하라고. 아예 그냥 빼서 써도 괜찮고 동의 없이도 그냥 빼서 써도 아무 문제 없다는 겁니다. 있는 게 돈밖에 없잖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요 사람 한 사람만 그러니까 별표 1개월이다 한 사람만 이렇게 제재가 있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만한가 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약정을 해야 되는데 약정을 하지 않았다 뭐 내용도 거의 안 물어봤고요. 그러니까 인출하려고 하면은 인출을 어떻게 할 건지 인출의 동의 방법 인출의 이제 방법을 합의를 보라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보수가 있을 건데 당연히 우리 매수인이 보수를 지불할 건데 보수에 관한 약정 이런 것들을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이제 따로 분리해서 관리를 하라는 겁니다. 통장 하나 만들어서 분리하여 관리. 분리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분리해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자, 세 번째 동의 없이 고려 당사 동의 없이 인출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동의 없이 만약에 인출하면은 누구도 함부로 막 뺐으니 자기 명으로 돼 있으니까 몰래 몰래 뺏어 쓰고 있다는 겁니다. 절대 동의 안 해줄 겁니다. 누구 돈이 함부로 개업이 있으니 이럴 겁니다. 그런데 인출을 하게 되면 업무 정지.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아까 보셨던 이제 저 관련 서류, 이렇게 보증 관련 서류, 보증 관련 서류를 교부를 하시라는 겁니다. 관련 서류. 자, 서류를 교부를 해야 되는데 교부를 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설명 같은 것도 해야 된다. 보증 설정했다. 이런 거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을 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업무정지를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업무정지. 근데 약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동의 없이 인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해서 업무정지 받을 수가 있는데 해석으로만 가능하다 보니까요. 요 별표 1개월 여기 한 두세 번 나와봤습니다. 별도의 표가 있는데 1개월로 바로 업무정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3개월이네 과태료네 아니요.
저주가 약간 세다는 겁니다. 사무소 문 닫고 놀 수가 있으니까 저기 고용신고 안 했을 때하고 고금액하고 똑같습니다. 별표 1개월로 업무정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내용들을 정리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아마 올해도 이제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으니까요. 한번 간단하게 그리고 이제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117페이지에 이제 1번. 1번이 이제 요 계약금 등의 등을 이제 우리 대통령 명의로 이제 정했을 때 요거 이제 기출문제 나온 거 이제 거들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기관 등 예치하도록 공고할 수가 있는데 명의자에 속하지 않는 것은 뭘까요? 자, 먼저 첫 번째 보험회사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금할 때 공 들어가죠. 공제사업이라는 공인중개사협회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신체할 때 체 보이죠. 체. 근데 4번에 그러니까 공탁이 나오니까요. 공. 그 공하고 헷갈리면 안 되고 법원. 법원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공금신체보관에 법원은 없었다는 겁니다. 답은 몇 번? 4번. 요게 이제 24회 때 문제인데 저렇게 4번에 답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신 여기 있잖아요. 신체. 그렇죠? 신탁업자도 들어가. 입니다. 부동산을 맡겨준다는 아마 개론에서는 신탁회사 이렇게 명칭 근데 같은 의미입니다. 신탁업자도 가능해 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소유권이 많은 사람은 저 신탁회사에다가 맡겨놓으면 거기에 이제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면 우리 소유권에서 좀 빠집니다. 아마 거기서는 조금 돈을 좀 달라고 할 건데 그리고 팔아주세요. 신탁회사에다 신탁업자한테 그러면 잘 팔아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나중에 술 마실 때 재산이 너무 많아요. 그럼 신탁회사에다 한번 맡겨보실래요? 라고 얘기를 좀 해주시라는 겁니다. 요즘 막 중과세 때문에 막 쓰러지잖아요. 아주 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험 범위는 아직 안 들어갔는데 또 내년도 가면 또 막 2주택, 3주택 또 거기도 아예 금액 자체가 막 12, 20이 아니요. 이제 2주택이면 20으로 갈 거고 3주택이면 30으로 갈 거고. 근데 아직은 시험 문제가 아니니까 시험 문제 나올 때는 그리 풀면 안 되고 그입니다. 내년도 6월도 가면은 완전 또 달라질 거예요. 하여튼 발표는 해놨는데 시기만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2번을 한번 나볼까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호자. 자, 이렇게 계속 달라지니까요. 우리가 이제 정말 아예 동영상도 봐야 되고, 그리고 아예 법제적 가가지고, 아예 개정된 내용들이 있을 거니까 날짜를 꼭 유심히 보시라는 겁니다. 최근에, 하여튼 2020년 넘어가면서 우리 시험 보고 나서 또 바뀐 게 있는지 없는지 꼭 계속 봐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법제적 가게 되면요. 나중에 아예 이제 바뀔 것은 요 아래 법전에다가 이렇게 박스를 딱 해서 이제 아예 이쁘게 이렇게 바뀔 거라고 이미 딱 요것만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게 예전은 그런 거 없었는데 요즘은 자 언제 바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한 2021년 그리고 한 5월에 바뀔 거예요. 5월 20일에 바뀔 거 그러면 요거 이미 이렇게 박스 딱 해가지고 위하고 이렇게 비교 잘 되게 그 아래다가 표시 좀 잘 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꼭 법제처 이제 검색창에 치면 이제 아예 주소 나옵니다. 이렇게 법제처에 가가지고 하여튼 이 법제처에 가면은 모든 법이 대한민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모든 법이 한글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이런 것들은 한번 활용을 잘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딱 표시가 되니까요. 아 저렇게 바뀌네. 그러면 여기 이제 애매할 것 같으면 위에 안 바뀐 법하고 바뀐 법하고 네, 내용들이 쭉 나오고 그리고 1항이 바뀌었는지 뭐 3항이 바뀌었는지 연도가 이렇게 쭉 나오니까요. 아주 바로 비교가 된다는 겁니다. 저렇게 바뀌는구나. 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잘못 설명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2번에서 보장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근데 첫 번째 저 끝에가 이상하죠. 저 끝에가. 그러니까 이런 문장을 아예 잘못 보시면 어째도 답이 없대. 막 뱅뱅 돌다가 세월 다 가고 언제 풀라고 이럴 거니까 정말 어이없을 겁니다. 또 풀든 말든 하면요. 이 문제를 포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어떻게 공부했는데 돈이 얼마 들어갔는데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내년에 또 오세요. 이렇게 되니까 정말 돈이 얼마 들어갔는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걸 풀어 못 풀어. 자, 이걸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감이 딱 와야 됩니다. 저 끝에가 이상하구만 하여야 한다. 정말 이런 문제 많이 내봤습니다. 하다 예치 권고 해야 되냐고 그죠 할 수 있냐고 자료 요구 할 수 있다. 지정 취소 할 수 있다. 아주 세트입니다. 계약금도 맡겨보라고 권고 하여야 한다거나 할 수 있다. 요건 제재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까 네 개 봐봐봐. 권고 하여야 한다고 제재가 있냐고 했냐고 입니다. 뭐 약정 안 했네 그런 소리만 했잖아요. 아, 먼저 1번. 일본이 말 틀렸다는 겁니다. 개업공사는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리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 필요하면 놔두고 이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거래 당사자한테 뭐 권고해야 한다거나 할 수 있다. 정말 이런 문제 아주 너무 치사합니다. 근데 아주 여러 번 시험 문제 많이 내봤다는 겁니다. 이 문제 정말 몇 번 쓰러져갖고 재수 삼수하신 분도 많아요. 좀 아주 어이없습니다. 한 문제 부족해 아주 그냥 미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번은 정말 다 들어가죠. 잔금은 안 들어가. 그러면 X입니다. 잔금도 모두 예치 대상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보험회사 들어갔잖아. 아까 보험회사. 보험회사도 예치 명의자, 예치 기관도 다 될 수가 있고. 보증서는 발행 못하고. 그입니다. 비교 한번 해봐라. 이런 문제 이미 기출문제 나왔고. 그다음에 자, 세 번째가 이제 개업공인사가 이제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업하는 자의 명의로 그다음에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이렇게 얘기하라. 권고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래야지 하여야 한다. 그 소리는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업무정 1개월 여기 있네. 예치금하고 따로 분리해서 뭐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안 하면 업무정지요.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뒤쪽에 이제 3번만 딱 보실까요? 3번에서 이제 옳은 거. 자, 이 옳은 것은 상당히 좀 어렵게 이제 한번 내봤으니까요. 한꺼번에 자, 한눈에 딱 볼 겁니다. 어디가 틀렸어.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자 한번 이제 여기서 이제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인데 옳은 것은 바로 뭘까요? 그러면 1번부터 이제 틀린 구성은 어디가 있냐고 잘 보이나 이런 거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개업공사는 계약금 등을 자기 명의로 예치를 할 경우는 개업의 명의로 가능해요. 근데 금융기관이나 잘 보실게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보증서를 교부를 받아야 한다. 근데 보증보험회사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치니까 보험회사 그래야 맞을 건데 무슨 보증서냐고 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바로 그리고 앞에가 완전 틀리죠. 예치를 하는 경우 어떻게 예치를 하는데 보증서를 발행받냐고. 그러니까 예치할 경우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우리 보증 설정하는 방법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보증서는 발행하는 게 미리 수령. 그러니까 아예 그냥 앞에하고 뒤에가 전혀 안 맞습니다. 무슨 보증서를 발행해 예치를 하는데 미리 수령할 때나 보증서를 발행하지. 그러니까 요 1번처럼 심하게는 아직 안 내봤는데 방법을 꼭 정리해 놓으시라고 합니다. 이게 아예 한 번도 못 보니까 여러분 잘 꼭 맞는 것 같아요. 앞에는 예치한다 뒤에는 찾아온다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요 1번은 너무너무 엉뚱하다는 겁니다. 근데 표가 안 나요. 1번부터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입니다. 어째 답이 없대 아니면 여러 개대 이럽니다. 아, 2번 보실까요? 보증서는 근데 보증서는 보증 세트로 나와야 되는데 금융기관 근데 금융기관을 맞았는데 보험회사가요. 보증서를 보험회사가 발행한다. 보험회사가 아니라 보증 그죠? 보증 보증보험회사입니다. 보증보험회사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그입니다. 그러니까 2번도 아직 안 내봤는데 정말 조심하시고 자 세 번째 계약금 등을 수령 미리 수령할 경우는 예치기관에 예치기관에 어디라고 예치 명의자. 그러니까 이놈이 우리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대상이 됐습니다. 딱 이런 놈들 꼭 기억하고 시험장 가고 그놈 나왔어 안 나왔어 얼른 가서 한번 인사 한번 해봐봐 나왔는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상했던 문장이 딱 나오게 되면 저거 맞추고 기분도 좋아하고 4번도 이제 딱 풀고 이럽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 볼까요? 계약금 등의 예치와 관련된 실비는 이전 은행에게 청구를 이전 쪽에 아니죠 누구요? 취득 쪽에 그죠? 맡기면은 취득 쪽에서 이득법입니다. 확인했을 때가 이전이요. 좀 이따가 이제 실비는 배울 거예요. 여기 이전 쪽에다 청구한다. X. 그렇게 청구하면 초과보수로 1년 이하 징역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5번 해볼까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은 개업공사에게만 제재가 가해지며 안 이상하다는 겁니다. 저 공금 신청보관 제재가 없어. 우리 하나만. 그리고 거래당사 동의 없이 인출하면 업무정지를 받을 수가 있다. 정말 맞다는 겁니다. 답은 몇 번? 5번. 그 다음 이제 OS 문제에서 4개가 있는데 한번 1번 보실까요? 필수 체크에서 먼저 계약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그 다음에 계약금 등의 예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권고할 수 있다. 또 헷갈리면 정말 안 된다는 겁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딱 거기만 틀렸다.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아, 두 번째 2번 보실까요? 계약금 등은 보증서를 발행하여 예치기관에 교부하고 수령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예치기관이 예치 명의자. 명의자 예치기관 가면 돈 못 받아 통장도 안 들고 명의자한테 통장 갖고 갑시다 그래야지 예치기관에 바로 외관이입니다. 이제 어떤 찾겠니 이럴 겁니다. 자, 두 번째도 X. 자, 세 번째는 계약금 등을 예치할 경우는 보증서를 발행하여 근데 예치하는데 보증서를 발행하여 교부 또 안 맞죠. 저기 위에 있는 3번에 1번 요 놈은 계속 봐도 헷갈린다는 겁니다. 하여튼 예치할 때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지 왜 또 앞에는 예치인데 뒤에는 찾아? 입니다. 미리 수령 그래야 맞아요. 입니다. 하여튼 세 번째 X. 자, 네 번째 볼까요? 개업공사 명의가 아니면 정말 분리해서 예치하지 않아도 제재가 없다.
정말 정확하게 맞죠. 공금 신청보고 하는 제재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무장도 해석이 어렵죠. 정말 기업이 아니면 하여튼 예치를 안 해도 인출을 해도 제재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여기는 개업만 이렇게 제재가 있다고. 개업만 제재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은 알아서 하라고 뭐 동의 없이 그냥 뺏어 쓰든지 말든지 약정을 하든지 말든지 그거 알아서 하라고. 그냥 믿으니까.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제 중요한 게 있으니까 한번 금쟁이가 뭔가 한번 쭉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쉬었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